안녕하세요. 저희는 2022학년도 강남대 유니버셜 아트 앤 디자인 학과에 합격한 김정현, 김세은입니다. 와. 약간 어리둥절인데. 정시특강 상담을 다 하고 좀 침울해 있었는데. 맞아. 합격 소식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제 녹색 텐트랑 튤립 거울이 나왔는데요. 강남대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튤립이랑 거울을 선택을 했고요. 거울의 제 특징 중에 하나인 반사되는 거를 좀 잘 표현해주고 싶어서 튤립이 거울에 비치는 구도를 잡았고요. 텐트는 그냥 약간 고정형 물체잖아요. 근데 튤립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튤립 꼭지가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 화면 구성을 했습니다. 일단 저는 그림이 제 생각으로는 부족하다 느껴서 수시를 하고 정시를 하면 더 메리트가 크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시도 열심히 하고 정시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수시 특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. 평소 하던 수업과는 좀 수시 특강이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채웠던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잠? 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해야 할 건 많은데 잠은 또 자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는 학원을 옮기게 된 케이스인데 이전 학원에서는 전입이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. 보조쌤들이었거든요. 그냥 여기는 확실히 커리가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거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이거 해야 돼 하고 막 하셔서 애들 끌어올리시고 자기가 입시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주시고 같이 뭔가 입시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동질감 느껴지고 약간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솔직히 학원에 그런 다닐 때 좀 무섭다? 이런 말도 있었고 어떤 학원은 그림을 찢는다 이런 말도 솔직히 좀 쫄긴 했었거든요. 맞아. 근데 선생님도 진짜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. 일단 저는 자기 전에 수희쌤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냥 저는 수희쌤의 거의 팬이었거든요. 인스타도 너무 예쁜 그림들도 많으셨고 근데 그걸 또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 같이만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4년제를 가고 싶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유학을 갈 거예요. 저는 이제 일러스트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인체공부 같은 거 좀 책도 좀 준비해두고 개인적으로 독학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. 학원에서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집에서 더 보충을 해서 제 실력을 월등히 키워서 대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드로잉 수업을 한 것을 바탕으로 집에서도 그 드로잉을 해보면서 제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다시 또 드로잉을 하면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확실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 같이 화이팅! 미대 입시 힘내자! 와!